우리 논리 시리즈로 제가 논리 문학, 빠른 문학, 이번에는 고전 시가 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분명히 고전 시가 여러분 너무 괴롭게 했을 거예요, 고전 시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암기하고 한자어 뜻풀이하고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 통념을 깨시고요. 고전 시가는 암기가 아닌 논리다. 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학 중에 제일 쉬운 게 고전 시가입니다. 자, 역시 논리라는 건 여러분들 논리 퀘스트를 봤다면 범주가 주어지면 그 범주를 기준으로 다른 걸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고전 시가도 100% 비문학과 함께 주어지거나 아니면 복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처음 보는 고전 시가여도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추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나 우리가 한자어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신이에요. 수능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 시가에서 논리 해석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주어진 조건이 범주가 보기가 주어지거나 또는 비문학이 보기의 역할을 하면 한다면 비문학이 주어진다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이 암기 알고 있는 내용은 버리고 여기에 준 범위 속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 고나 한자어의 의미는 여러분 묻지 않으니까 고나 한자어 나면 X라고 하고 이 범위 속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살짝 말해서 보기 봤더니 내가 지금 기양을 온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한 고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X를 물었습니다. 근데 뒤에 봤더니 한글이 나옵니다. 뭐뭐하고 쉽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건 뭘까요? 요건 바로 뭐냐면 지금 기준이 내가 귀향 왔네. 귀향 왔다는 건 임금과 이별했다는 뜻이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딱 하나 이별이니까 임금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럼 요거는 뭐 내가 그리워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재회, 대상, 이렇게 하면 해석을 올바르게 한 것이 되는 거죠. 요게 무슨 단어 뜻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논리 고전시가, 문학 논리 고전시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바로 저가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이 시를 쓰는 화자들은 군맨이고, 이 화자들은 군맨이기 때문에 현대시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향의 대상은 역시 플러스가 되죠. 지금처럼 화자가 바라는 대상은 임금이라는 플러스를 만나는 거죠. 내가 거부한다면 마이너스겠죠. 내가 귀향을 왔는데 가라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라비는 귀향에서의 논리상 바로 간신배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화자는 군맨이고 동시에 지금 보는 것처럼 논리란 앞에서 논리란 하나의 단어로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별, 별이라는 하나의 단어만 놓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별이라는 것이 이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별이라는 단어에 싶단지 거부한단지 버린단지 이두 단어의 관계를 봤을 때 뭐뭐 하고 싶다면 이 단어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 단어가 이별의 기준에서 임금이 되는 것이고, 별인데 버린다고 돼 있다면 봤을 때, 이 버려야 되는 대상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귀향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귀향과 관련된, 간신배든 뭐든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논리라는 건 어떤 특정 시어를 물어본다면 앞뒤 단어와 두 개, 앞뒤 문장, 앞뒤 시행을 함께 고려해서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논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낯선 고전 시가가 나와도 여러분이 스스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고전 시가 암기하지 마십시오. 암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빠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문학입니다. 논리를 해석하면 빨라집니다. 보십시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공부가 즐거워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수능 문제를 가지고 고전 시간 논리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 2018년 수능 문제 36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가 주어진다는 거죠. 보기를 바탕으로 역시 이 보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 현대시에서도 설명했겠지만 왜 선생님 보기가 기준 삼아야 돼요? 시가 아니고 지금 보다시피 이 보기와 다시 압구정 전철역과 만약에 여기 대치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보기랑 이게 가시라고 합시다. 우리 시라는 속성은 메타포, 함축적이고 상징적이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별이 나오면 별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보기에서 이별이라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다는 건 둘은 같은 범위에 있다가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 같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이별이라는 기준에서 나머지 같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별 관련된 것도 무조건 범위가 이별이라는 범위 속에서만 움직여서 해석하면 된다는 게 바로 논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준 사실적으로 드러낸 요것을 토대로 이 함축적으로 내용을 감춘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느낌대로 여러분이 암기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왔는데 봤더니 보기가 난 이별이라고 했었는데 보기에서는 이별에 관한 단어가 없어요. 다른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또 별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암기한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나오는 작품이 수능에 나와도 보기라는 조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암기했던 내용을 버리고 EBS 내용을 버리고 새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수능이고 논리문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공부는 여러분이 지금 9등급에도 상관없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힘,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임병양란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똑같아요. 그럼 현실의 문제가 뭐였는데 이거라는 거죠. 자, 우리 현대시대가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문학은 현실이 마이너스를 다룹니다. 고전시가도 현실이 마이너스거든요. 자, 유일하게 현실이 플러스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전시가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무욕, 욕심 없이 살 때입니다. 자연을 즐기고 자연 친화하고 무라일체 할 때만 처한 화자가 있는 공간이 플러스입니다. 나머지는 문학은 95% 마이너스 현실을 토대로 합니다. 현대시도, 현대소설도, 고전소설도 말이죠. 고전시가도 이때 빼고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현실은 마이너스겠죠. 그 마이너스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게 뭔데? 비문학입니다. 잘 읽어야 돼요. 보기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요. 병자호란 직후에 병자호란 특히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라는 마이너스죠. 그럼 세자가 잡혀갔네요? 그러면 그리워하는 마음 당연하겠죠. 이별이면 무조건 그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임금을 향한 충정 역시 난 임금과 떨어져 있네요. 충. 화자는 군맨이라서 임금에게 충해야 되겠죠. 전란 후의 상황 안 봐도 혼란스러운 마이너스 상황이겠죠. 대한 견해 등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보기를 봤을 때 이 시는 여기에 가시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범위가 아 이건 전쟁 이후에 마이너스 상황을 노래하고 있어. 그 마이너스 상황이 바로 뭐냐면 자 병자호란 때문에 세자가 잡혀갔어. 그래서 이 세자 화자랑 세자 그럼 떨어졌네. 그럼 화자는 군맨이니까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봤더니 임금이 있어. 화자가 그러면 또 역시 임금 곁에 없나 봐.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나 봐. 충. 자, 임금을 충한다는 건 다시 화자는 군맨. 화자는 군맨이기 때문에 얘가 충한다는 말은 우리가 임금 주변에 온통 지금 전쟁 이후에 간신배만 넘친다는 전제를 갖고 있거든. 다시 한번 충이라는 말은 그냥 안 나오거든. 논리상 두 단어 관계.
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간신배도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충한다는 말은 인근 곁에 간신배. 그래서 지금 현실이 마이너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논리상. 그리고 자 전란후의 상황.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전란후의 상황은 마이너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간신배 넘치고 세자가 지금 끌려가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할 때 이 화자는 그 세자를 그리워하고 나는 임금 곁에 가서 간신배 넘치는 간신배들을 제거하고 임금을 도와주고 싶단 말이지. 이게 이 시의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일단은 시 해석을 가면 돼. 근데 가기 전에 여기도 잘 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했다. 근데 보기가 가와 같다는 전제가 논리지. 그러면 우리는 아직 가시를 가지 않아도 1, 2, 3, 4, 5번에서 이 보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그거 역시 바로 답이 될 수 있겠지. 한번 봐봐. 1번 제 1수에 어느덧 다녀온 거와 제 4수에 뉘라서 모셔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 당연히 맞겠지. 왜? 잘 봐. 어느덧 다녀왔는 거? 그럼 어딜 다녀와야 돼? 지금 어느 공간으로부터 떨어진 인물은 세자가 청나라 벌모로 잡혀갔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 병자론 직후에 잡혀간 세자잖아. 그러면 세자가 집을 떠나 있는 거지? 그러면 내 화자가 갈 곳은 세자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지. 군맨이니까. 그럼 세자 있는 데 갔다 왔겠지? 뉘라서 모셔오리. 그럼 모셔올 사람은 누구야? 세자가 돼야 되는 거지. 잡혀갔으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보기대로라면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1번 해결했지. 2번 제 사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 자, 님의 시름. 님 임금이란 말이야. 임금 또는 세자일 수도 있어. 근데 임금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옆에는 충신이 없는 거지. 충신이 있다면 알아줬겠지. 제 육수에 자, 이 맥락이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이지. 그것을 화자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애석 슬퍼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실은 마이너스야. 그럼 화자는 슬퍼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이쯤에서 자 논리 하나 더 설명할게.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화자는 지금처럼 군맨이야. 잘 봐 논리. 화자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현실이야. 현대시나 고전시 똑같다 논리. 그러면 화자는 군맨인 상태에서 현실이 마이너스면 화자의 정서는 마이너스가 논리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잘 봐. 간단히 해볼게. 자, 이게 일제치하야. 근데 화자는 군맨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일제치에 놓여있는 일제라는 이 현실을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슬퍼해야 되지. 자, 화자는 군맨이야. 님이 떠나가는 이별이야. 그럼 난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지. 지금 봤더니 이거야. 지금 나라에 조선시대에 전쟁 이후에 충신이 없어. 난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글 쓰는 논리란 말이야. 알아두면 돼. 자, 다시 여기로 와봐. 자, 그러면 그래서 한번 봐봐. 이것도 맞는 말이 됐지. 그럼 여기서 조구리는 어떤 인물일까? 조구리가 없는 현실이 슬프잖아. 그러면 조구리는 플러스 인물이겠지. 그러면 조구리가 있다면 뭐야? 님의 시름을 알아줄 것이고 님의 시름은 나라 걱정이지 세자 걱정이지 세자를 구해오거나 간신배들을 제거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거란 말이지. 제 육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있음에도 이런 얘기는 무신들이 많은데도 쓸모없는 무신들인가 봐. 충신들이 아닌가 보지. 자, 그러니까 논리가 맞는 거지. 조구리 같은 인물이 없다. 아무도 임금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럼 무신이 아무리 있어 봐도 있음에도 이런 얘기는 쓸데없다는 얘기지. 신고 화친을 맺은 결과로 선생님 신고 화친이 뭐여 나왔네 몰라 X를 맺었더니 칠수에서 세자가 이역풍상을 겪고 있다. 뭔지 몰라도 세자는 마이너스 고통을 겪고 있겠네. 볼모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이 신고 화친은 뭐라 해석하면 돼? 이거를 맺은 결과로
세자가 고통을 당하잖아. 그러면 신고 가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거 그럼 뭐야? 아까 보기를 본다면, 자, 세자가 청나라 벌모로 잡혀갔으니까 청나라하고의 조약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약인 거지.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신고 가치는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한자 무시해도 되는 거야. 해석해볼까? 매울 신 쓸 거야. 굉장히 맵고 고통스러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뜻이란 말이야. 자, 우리 지금 고 몰라도 해석할 수 있는 거 논리 범위 안에서. 그럼 이역풍상 해석해볼까? 이역이란 말은 다를리 지역역 바람풍 서리상. 이걸 왜 알아야 돼? 세자와 관련된 거라면 세자는 이미 이곳에 없어. 청나라에 잡혀 있어. 거기서 겪는 고통. 청나라니까 이역이지. 우리와 다른 지역이지. 서리 바람 고통을 비유한 거지. 몰라도 되는 거지. 세자가 분명히 잡혀갔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건 마이너스 겪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4번 칠수에서 근심에 쌓이는 구 중에 임금. 금신 쌓여 있겠지. 여기를 봐. 님의 시름. 임금 근심 시름이잖아. 떨렸던 화자는 제 구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태우고 있다. 왜? 자, 서울은 보통 누가 있는 거야? 임금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서울을 찾지 못한다는 건 난 임금한테 가야 되는 거지. 임금한테는 왜 가? 나는 충성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5번 제 7수의 달밝은 밤과 제 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 잘 봐.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택지 1, 2, 3, 4를 보고 보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현실을 말했지. 이것이 개선, 부정적 현실이 플러스가 될 거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 그러면 잘 봐. 이런 것도 논리란 말이야.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현실, 마이너스 감정을 얘기하는데 얘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살짝 범주가 다르네.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그럼 이게 답일 확률이 높겠네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다가 5번은 분명히 뭐야? 개선된다는 얘기는 보기라는 범주에서 있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벌써 답이 5번으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논리란 말이야. 그러면 벌써 사실은 짐은 안 가도 답은 5번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기랑 선택지를 가지고 해석을 여러분이 스스로 암기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다는 거지. 정답은 역시 5번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바로 이게 답의 후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바로 확인하면 되거든. 여러분은 바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을 천천히 해볼게. 과연 나는 스스로 혼자 해석이 가능한지. 머릿속에는 아까 보기를 기준으로. 그럼 봐봐. 이제 쉬울 거야. 자, 반 밤중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내 꿈아. 내가 꿈한테 묻네. 꿈한테 물어. 꿈한테 어떻게 물어? 그러면 의인아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건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알아도 꿈아라고 불렀으니까.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는 거. 자, 그러면 만리 요양이라는 한자리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다녀왔는 거. 그러면 내가 보기를 봤을 때 다녀와야 될 장소는 어디야? 그럼 뭐야? 세자가 있는 곳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세자가 볼모로 잡혀갔으니까. 그럼 여기 밑에 뜻풀이 봐. 요양 청나라의 신양이래.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청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몰라도 뭐 내가 꿈에서라도 다녀와야 되는 곳은 세자가 있는 곳이네.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 뜻이 뭔지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논리상. 자, 반갑다 학가 선객을 친히 뵌 듯하여라. 근데 한가 성격이 뭐예요? 몰라도 뜻풀이 안 봐도 된다는 거야. 뭐? 왜? 친히 본 듯하여라. 내가 지금 어디 다녀오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뵙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그럼 학가 생각은, 학가 선객은 세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한자 몰라도. 그러면 세자가 탄 술에 또는 세자라고 말해줬네. 이 말 안 해줘도 우리는 안다는 거지. 논리상.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시험 공부할 때 일일이 암기하고 뜻풀이 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지. 논리적 기준만 있다면, 그리고 앞뒤 단어만 본다면 지금처럼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 논리문학, 빠른 문학이야. 자,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리 없다. 그럼 됐어. 님의 시름, 임금이 시름에 뭔 시름 할지 좀 이따 기다려봐. 근데 박재상이 죽은 후에는 아는 이가 없어? 그럼 박재상이 살았다면 박재상은 시름을 알았을 텐데, 도와줬을 텐데. 그럼 박재상은 플러스 충신이 될 거야, 안 봐. 봐봐. 신라의 충신 바로 나오네. 몰라도 된, 뜻풀이 안 해줘도 우리는 안다는 거지. 왜? 지금 상이 님이 시름을 하는 이유가 뭔데? 봐봐. 이역 충공을 니라 모셔오리. 그러면 이역 누가 모셔오리? 그럼 모셔야 될 대상은 누구야? 바로 세자인데. 그럼 이역 충공은 세자지. 세자를 박재상도 없는데 누가 모셔올 수 있겠는가? 모셔올 사람 없다. 설의법이지. 그래서 뭐야? 오로지 충신들은 없고 간신배들만 넘치는 거에 대한 시름, 슬픔이 담겨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의 치술령 기혼을 못내 슬어하느라. 슬어하는 건 슬퍼한다는 뜻이야. 무엇을? 이거를 슬퍼한대.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추론할 수 있어. 뭔데? 뭘 슬퍼해야 돼? 세자를 데려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슬픔이지. 이 단락은 세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역 다른 나라 땅에서의 봄날의 궁궐에 있는 세자. 그럼 이 말을 몰라도? 무슨 몰라요 한자. 누가 모셔오리? 모셔야 될 대상은 누군데? 목적어. 누구누구를 모셔오리? 그럼 세자를 모셔와야 되는데 이거잖아. 근데 그걸 모셔올 사람이 없네? 이거고. 그래서 슬프네? 왜? 못 데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 이해됐어? 자, 고전시가 제일 쉽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하만하라. 하다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야. 무신들은 많긴 많은데 신고한 화친을, 그러면 맺고 쓴 그런 고통스러운 조약을 누가 한 것인가 도대체. 저렇게 조정에 뭐 무신들도 많은데 뭐 어떻게 그걸 막지 못하고 청나라와 이렇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는가, 이런 뜻인 거지. 슬프다. 조구리가 이미 죽으니 이내리야. 아, 조구 슬픈 이유. 화자가 슬퍼한다면 조구리가 죽어서 슬프대. 그러면 기쁜 거는 조구리가 살아있으면 기쁜 거잖아. 그러면 조구리가 좋아하는 이 인물은 플러스 인물이 되고 충신이 되는 거지. 그러면 논리상 이 연에서는 뭐야? 얘가 살아있었다면 이 신고한 화친을 맺지 않았을 인물이라는 거지. 그걸 막아냈을 충신이라는 뜻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논리 쉽지? 참승할 리 없어라. 뭐 죽었으니 참승할 일 뭐야? 이 화친을 막을 리가 없어라. 이런 얘기지. 높은 일을 호해할 수레를 같이 탈. 그러니까 함께 임금을 구할 리가 없고, 뭐지? 세자를 구할 무신들이 없구나. 이런 얘기지. 그걸 슬퍼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측한 대로 무신들, 간신배만 넘쳐나고 충신이 없는 현실을 슬퍼하는 거지. 자, 그 중에 달밝은 밤에, 아까 달밝은 밤 나왔단 말이야. 이게 플러스라고 말했는데 답이지. 성녀 임금의 염려라고 알려줬네. 그러니까 이 밤은 밤인데 임금의 걱정이 많은 밤이니까 이 밤은 마이너스 밤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성녀 일정 만흐, 흔 내려와서, 흔 내려와 많다. 걱정이 많아. 그럼 무슨 걱정할까? 이역풍상의 학가인들 잊을, 지은 내려와 잇을 쏘냐 서리법. 잊을 수 없다. 누구를? 당연히 뭐야, 앞에서 나왔었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가 세자 당연히 잊을 수 없겠지. 또 논리상 사람이잖아. 세자도 잊을 수 없고 이 밖에 and, or, 뭐 억만창생. 이거는 많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범주, 사람의 범주. 그럼 이건 중생이 되는 거지. 우리 민중이지, 민중. 우리 백성들을 못내 분별하여라. 이거 뭐야? 못내 분별한다는 건 역시 걱정한다, 이런 얘기겠지. 임금,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백성들 걱정과 세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하는 이 밤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달밝은 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답을 다시 한번 볼게. 앞으로 와서 달밝은 밤 현실이 개선되라는 내용이 틀린 거지. 오케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자,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그럼 잘 봐. 풀이 나왔네. 이 풀이 봄비에 절로 길었네.
그럼 봄비는 뭔지 모르지만 풀풀을 자라게 풀을. 그러면 아는 일이 없으니 풀은 그 안이 조, 희운 내려와서 좋을소냐? 굉장히 좋다야 서리법. 야 풀은 좋겠다. 풀은 뭐가 좋아? 알아야 될 일이 없어.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가 시 해석할 때 무조건 원리. 어떤 자연물이 나오면 시 해석할 때 어떤 자연물이나 시적 대상물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화자와 어떤 관계지라는 걸 궁금해야 돼. 이 관계는 둘 중에 하나거든. 화자와 동일한 관계이거나 화자와 대비되는 관계이거나. 그럼 안 봐도 이거는 대비겠지. 왜? 봐. 우리는 화자는 너희 의인법 누구? 풀보다 못해서 시름 겨워하느라 우리는 시름이 많지. 그럼 지금 당연하지. 나는 지금 마이너스 현실에 놓여있잖아. 세자 임금 걱정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아는 일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아 세자가 잡혀간 거랑 지금 간신배 넘치는 임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몰라도 되니 넌 얼마나 좋을까? 얘는 플러스. 그럼 봄비도 잘하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조그만 몸이 이 한 몸이 화자겠지? 하늘 밖에 떨어지니. 자 하늘 밖에 떨어져? 뭔지 모르겠지.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 뭔가 X로부터 from 나는 떨어져서 화자가 나와 있네. 그럼 뭐라고 하늘을 할 수 있어? 하늘은 지금 임금과 화자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세자와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이때 하늘은 임금이거나 세자가 되는 거지. 무엇으로부터 논리 무엇으로부터 from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화자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임금이 있는 곳, 세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니까 이때 하늘은 임금이나 세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논리상. 암기하면 안 돼. from. 지금 난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 보기에 주어진 조건대로만 설명하고 있어. 자,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 거. 논리로 이제 맞는 거야. 아, 서울이 어디냐? 서울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어. 서울은 임금이 있는 곳인데 오색 구름, 어우 구름 멋지네. 구름. 이 구름 때문에 서울이 안 보여. 그럼 서울에 있는 임금을 가리고 있는 오색 구름은 바로 간신배들이 되는 거지. 임금을 가려 보이는 나쁜 무리들이 되는 거지.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같아야 내가 갈 길 몰라 하느라. 내가 지금 서울이 안 보여서 서울로 가서 임금에게 빨리 도와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갈 길 몰라 하느라. 안 보여? 간신배들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어? 그거에 대한 슬픔이지. 나라를 구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슬픔, 방황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 작품을 알아서가 아니고 나도 모릅니다. 이 작품을 보기 주어진 거대로 앞뒤 논리대로 논리적 범죄에서 움직였더니 시가 굉장히 쉬운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빠른 문학, 논리 문학, 고전 시가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소설, 그리고 다음에 영어, 다음에 논술, 다음에 등등 사탐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 논리로 모든 공부를 해서 꼭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